하여튼 반가 반가. 하루 동안 재현은 LA 갈비 좀 아구창에 툭 던져 볼게요. 좋아, 때깔 좋죠. 맛은 더 디져요. 살짝 저렇게 살짝 타야지 맛있어. 아프로데, 아프로데. 아우 귀여워 귀여워. 여기 어디 뭐 절인가요? 네, 스님 두 분이서 소갈비 아주 맛있게 구워서 한 입씩 먹어봤고요. 다음은 육수국물 내고요. 아 잠깐, 된장찌개인데 고추장만 들어가는 모습만 찍혔네요. 이대인 감독 싸대기 쳐줘야 되겠어요. 감자 좀 듬뿍 넣어주고요. 청양고추 이제 쓱쓱 썰어서 넣어주면 돼요. 좋아요. 양파 던져주고요. 두부 던져줘요. 두부 많이 많이. 구수함이 살아나기 위해서 두부 던져줬고, 팽이버섯. 팽이버섯, 오케이. 진간장, 그냥, 아, 국간장이네요. 국간장 대수가. 빛나는 마켓에서 새우젓 던져주고 그냥 끓여주면 돼요. 좋아요. 완성. 자, 다음은 이제 잡채요. 잡채. 양파랑 당근 좀 넣어주고요. 버섯 넣어주고요. 소금 으깨가지고 살살 불어줄게요. 후추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자, 진간장. 이번엔 진짜 진간장이에요. 자, 파프리카. 색감에서 파프리카. 설탕. 어우, 설탕 너무 많이 넣네요. 자, 좋아. 당면 불려놓은 거 넣어주고요. 자, 섞어줄게요. 자, 이런 잡채예요. 잡채. 웃기죠? 맛은 뒤져요. 안 웃겨요. 맛은 진짜 뒤져요. 좋아. 뒤져요. 뒤져요. 아, 진짜 뒤져요. 뒤져요. 자, 여러분들, 아, 잡채랑 소갈비랑 된장찌개, 뭐, 밥 한 그릇 뚝딱이죠, 뭐. 자, 먹어볼게요. 아, 야. 잘 먹자. 먹겠습니다. 이거, 서박사, 이거는 서동구가 지분 있는 거 아니지? 아, 전혀, 전혀. 서박사의 알타리 무장아찌, 코스뱅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브로콜리. 저희 친척형이 하는 거죠? 좋아요. 잘 돼야죠. 먹자. 와, 된장찌개 맛있다. 야, 아까 갈비 이거 먹어봤지? 진짜 맛있더라. 맛있더라고. 와, 된장찌개 칼칼하니 맛있네. 그래서 고추장을 넣는구나. 와. 맛있다. 야. 진짜 잔칫날이다, 야. 근데 추석 때. 명절 음식 해줄까? 예. 진짜? 아, 그렇게. 그래서 스님들은 밥 먹을 때도 조용히 먹지. 소리 내지 말라고 하지, 맞지? 그러지 않았나? 난 몰라. 맞아, 맞아. 와, 소리도 못 내게 하는 거야. 혼나는 것 같아. 아, 잡채 아까 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이거. 잡채 괜찮지? 이것만 하면은 요리가 금방 끝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잡채도 했지. 야, 끝이다, 끝. 종국에 젓가락 하나만 줄래? 요거. 아, 여기 있다, 있다. 이걸로 파먹는 걸로 하자, 개인 접시다. 네. 와, 맛있어. 잡채 괜찮니? 응. 맛있으면 됐지, 뭐. 아이고. 너 퍼줄까? 너 멀잖아. 너무 맛있다. 야, 너무 된장찌개가 맛있더라, 진짜. 그래? 어, 맛있어. 와.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끓였거든? 어, 맛있어. 잡채 맛있다. 잡채 맛있어. 달달하지 맛있네. 잘 됐네. 그게 니건가? 잠깐, 야. 응. 젓가락 새로 거울로 할까? 네. 모르겠어요. 미안하다. 잘못 탔어, 미안. 와, 잡채 맛있는데? 요즘 막 유럽에서 축구하는 그건 뭐예요? 그게 뭐지? 맛있고? 막 유럽 국대들 축구하던데. 아, 유에파. 그건 뭐예요? 유에파, 그거. 그 유로 요즘 유로 2010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아시안 게임 같이. 호날두가 넣었다는데 어제 골. 진짜? 그 토너먼트예요? 월드컵처럼요, 월드컵처럼. 리그전 하고. 야, 근데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진짜 웃긴 게, 내가 호날두 그때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 경기를 나랑 동성이랑 애들이랑 대인이랑 보러 갔었어. 호날두 그때 경기 안 나왔거든. 나 그때부터 그렇게 꼴배기 싫으냐? 나도 그래. 우리 경기장에 있었다니까, 바로 앞에 있었다니까, 호날두가. 아, 그거 한 1분만 뛰어주지, 그거. 아, 새끼.
환불 안 했어? 환불했지. 티켓 얼마였죠? 40만 원인가? 샀어. 한 장당 40만 원 했어. 그거 어디서 샀어? 동생이 해줬어. 아. 아, 열받아 죽겠어. 걔 그날 나빴어. 응, 좀 못됐어, 새끼. 지가 돈을 만지, 새끼. 새끼 사람, 국민 심리를 그렇게. 아, 아시아 팬, 우리나라 팬들 확 없어졌잖아. 나 그때 진짜 열받았지? 어떤 새끼들 막 철문 뚜지게 푸시고 막 그랬었어. 속으로 뭐 했는지 알아? 병신 짓을 하고 있네. 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거든. 막 싸우려고, 그지? 어차피 젓갈 세고 쓰려니까 이거. 호날두 보긴 봤어 근데? 보긴 봤지. 앉아있는 거? 그렇게 볼 거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볼 걸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때 부폰 선수 있었거든? 진짜 매너 좋더라 그지? 아 멋있죠. 끝까지 걔는 뭐 하더만. 응. 저는 2002년 그 이탈리아전 있잖아요. 월드컵. 그거 경기장에서 봤을 때 그때도 부폰이었어요. 어. 그래. 오래됐어 걔. 네. 부폰이 우리랑 동갑이요 거의. 진짜로? 41살인데 그렇게 걔. 그래도 실제로 보면 형 아니에요 우리한테. 제대로 못 쳐야지. 그치. 돈 많으면 형이요. 아, 잘 나가고 싶다. 근데 LA 갈비 먹는 이 순간은 행복하다. 와. 그럼. 너무 맛있다 이거. 본 거 잘 꼰네. 오늘 동구 좀 앉혀서 먹일 거였다, 그래요. 내일은 동구 앉혀서 먹이자. 와. 내일 메뉴는 어떤 거죠? 내일 메뉴? 네. 핸드폰 봐야 돼. 그 메뉴 정하는 것도 고통이더라, 예. 머리 아프게 해. 뭘 해야 좋지? 뭘 해야 좋지? 많이 했잖아, 솔직히 이제는. 응? 많이도 했고. 안 해보던 거니까. 이걸 지금 거의 8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9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음식은 진짜 다양한 거야, 이런 거 보면. 맞아. 아 이거 너무 맛있네 이거. 아. 정성이 맛있나 보다. 네. 국 맛있어 이거. 대자국. 아 나 큰일 났다. 딸국질 난다. 놀래면 안 하잖아. 멈췄어? 어? 멈췄네? 응. 왜냐면 고추 매운 걸 확 먹어버려야 돼요. 아니요, 진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코 막고 물 마시면 돼, 이렇게. 삶의 지혜가 내가 너보다 많겠냐, 적겠냐? 예? 많습니다. 너 어제 운동하는 다음부터 너의 운동을 인정하는 게 안 알기 시작했어 이제 진짜. 너의 신뢰성이 운동에서 다 깨졌어. 너의 그 넌 비겁하진 않아 사람이. 그건 맞아. 비열해. 그리고 너는 무조건 매사에 웃겨야 돼. 그게 문제야. 우린 심각한데 그지? 아 근데 공 차는 건 잘 못해요 진짜. 배드민턴 다시 했을 때 배드민턴 잘해요. 야 이 새끼 자신 있다는 거 내가 거의 다 이겼어. 볼링도 내가 이겼어. 근데 왜? 지가 한 판 더 하시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알았어.
그제서 지 몸풀림이 그때서 이겼다 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씨. 아. 와, 된장국이 너무 맛있다는데. 어. 요즘은 이제 볼링도 진짜 많이 하더라 사람들. 근데 요즘 볼링도 못 하잖아 코로나 때문에. 어. 여가 활동을 아예 못 해. 거의 그것도 스포츠구나 볼링도. 그럼. 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더라, 그러니까. 어디 들어보니까 지금. 네. 재밌더라, 아주.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이렇게 막, 걷기 그럼. 운동하시는 분들. 어. 나 집 앞에 헬스장, 한 40만 원 주고 끊었는데, 운동을 못 가잖아. 송기석 형님은 산으로 가셨대요. 요즘 산에서도 헬스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운동할 공간이 없으니까.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야, 우리 애들 좋고 잘 찾아. 애들? 애들 예술 안 했으면 다 운동선수 했겠죠. 동부 대인이 진짜 잘 차세요. 아니 병철이죠. 병철이 잘 차고. 병철이는 여기 파이팅이 넘쳐. 아, 저 새끼는 어제 봤지? 이거 골키퍼 하면서 피 여기 까닥 피 다 났는데 그 희열감으로 운동하는 거. 저 새끼는 진짜 싸네이 기질이 좀 있어. 병철요. 이대인은 아, 어제 뭔가 앉으려고 어떻게든 앉으려고 쟤는. 와. 근데 잘하더라. 쟤는 볼은 잘 차더라. 운동 여자는 이대인이 안 빠지지 항상. 저 도망가 숨어 있는데. 운동 잘하더라. 쟤 어렸을 때 축구했잖아. 어쨌든 동남아 국가대표인 줄 알고요. 대니 밝아져서 좋아. 맞아요. 응. 슬슬 잘 보여야 돼요. 영화 출품하기 시작했잖아요. 난 그딴 거 떠나서 좀 이제 밝아져서 뭘 해도 좀 자신감부터 하니까 그게 좋더라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앵그리버드 했어? 앵그리버드 출발하기 전이었다니까. 그런 친구들은 또 타협 안 해, 세상과. 원래 성격이. 예술 진하게 하는 애들이. 잘 안 믿고. 맛있네. 잡채 맛있네. 잡채가 진짜 별거 아니네, 해보니까. LA갈비가 소갈비인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솔직히. 나도 아까 수초지고 좀 혼란났어. 돼지를 양념에 재워서 그것도 LA 갈비인 줄 알았어. 그건 돼지 갈비겠지? 그런 거지. 혼란났던 게 뭐냐면 잠깐 약간 간장 맛이 있어서 돼지로 한 게 LA 갈비인가 막 이제 혼란났었는데 LA 갈비는 미국산 뭐 소 한우 칠레산 이렇게 분류돼 있는 거지. 소고기가 맞았어. 요즘 엄청 많이 가더라 화장실. 누구? 동성이. 최수종이잖아. 옆에 먹고 또 여자친구 만나면 또 먹고. 맞아요. 불쌍하다. 아, 근데 왜 배신자 취급을 당할까요? 밥을 먹고 들어가면. 맞네. 왜 배신자라고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였지. 어렵다? 그 부분은. 재수이가 너 엄청 좋아하나 보다. 응? 종수이 어디 가도 이쁜 많이 봤잖아.
그치. 동거이 이쁨 많이 받지? 응. 뭔 소리야 이거? 아 진짜. 너야? 누구야? 소리가 너지? 너 선배들이 뭐라 할 때 너 나름대로 뭔가 생각 가지고 여기에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눈빛 있잖아. 내가 그동안 얘기 안 했는데 2년 동안 그거 너무 보여 나한테. 까부지 마. 밥 웃기지 마 알았어? 나 밥 먹을 때 밥 웃긴 새끼들이랑 정말 싫어해. 아, 예, 난 방구를 안 껴. 네가 제일 많이 껴, 솔직히. 그만 먹자. 아, 밥만 쏙 떠났다. 우리가 우리 밥에 보리밥이 들어가냐? 왜 이렇게 방구를 껴?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제 먹는 것 봐. 낙타야, 낙타. 풀 먹는 거 보니까 진짜 낙타야, 진짜. 와. 아, 낙타처럼 먹지 마, 제발. 아, 사지 마. 낙타처럼 먹지 마. 사막 같잖아. 아유, 귀여워, 정성이. 엄청 먹었어. 종성 애기 사진 되게 귀여워. 아이 보기 싫어. 너 혼자 귀여워해. 근데 지금 얘 이, 지금 모습만 기억할래. 근데 애기 때는 다 귀여웠어요. 안 귀여운 애들도 있어 진짜. 아 진짜요? 못생긴 애들도 있어 진짜로. 그래도 엄마 어렸을 동구 애기 돌잔치 때 사진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있어. 동구? 네. 동구 돌잔치 사진 때 뒤에 그 호랑이 가죽 막 이런 거 그랬다. 원래 이렇게 아버지... 다들 꽃 내놓고 사진 찍잖아. 동구는 그때부터 밑에가 털이 났더라고. 돌잔치. 아 털이. 어우 야 나 멋있더라. 진짜 상남자더라고. 돌잔치 사진 보고 얜 진짜 남자다. 한 살짜리도 얘긴데 밑에가 수북해 털이. 위는 없으면 안 돼. 아 동구도. 잘 맞아. 지금 상상했다. 애기 그 털 있는 사진. 수북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우씨.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